예,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마지막 과정은 대학원 4년입니다. 대학 과정에서 이어지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과 대학 코딩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대학의 실습들은 다 반자동 인프라입니다. 반자동 국가 인프라.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 조직에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양을 최소화시킨 것이 반자동 국가 인프라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수업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걸 전자동 인프라로 바꾸는 것이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죠? 별도의 커리큘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커리큘럼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커리큘럼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코딩 실습은 전자동 국가 인프라입니다. 특히 정부 기관이에요. 특히 정부 부문. 물론 정부 부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 부문의 예는 이 표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표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대학 과정에서 사실 다 반자동으로는 다 구성을 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 팀 주피트가 이미 가시적인 결과물,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 1층 수준까지 진행한 것들이에요. 나머지들도 저희 팀 주피트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바꿔놓는 것이 대학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대학 과정의 코딩 여기. 지금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항목들 중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 반자동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 반자동 인프라로 만들어진 것 실습.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 공부했던 머신러닝 기술을 기초로 해서 전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게 대학원입니다. 그 대학원도 기존의 대학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픈에이지 캠퍼스 대학원은 뭐가 다르냐니까 머신러닝과 오픈에이지 블록체인 공부를 한 대학 과정에서 공부한 걸 이용해서 반자동 인프라를 전자동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물론 4년이죠. 대학원 4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걸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공을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코딩하겠다. 그죠? 나는 해양수산부를 전자동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자기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해요.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밑에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된 전공에 집중해서 전자동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대학원 4년입니다. 자, 그래서 코딩 엑서사이즈는 이번에는 시장에서의 성공은 이거는 대학 과정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대학원 과정은 좀 다릅니다. 대학원 과정은 코딩 엑서사이즈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발표해야 돼요. 논문. 그리고 이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 한 학술지에 등재되어야 되고, 그리고 등재된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인용빈도가 일정수, 인용빈도가 일정수를 만족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뭐 네이처 같은 아주 유명한 네이처 혹은 사이언스 이런 학술지 있잖아요. 이런 학술지에 몇 편 이상을 등재를 하고 그리고 인용수가 인용빈도가 몇 회 이상이 된다면 그러면은 대학원 4년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위 수여 조건이 되겠죠. 학위 수여 조건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대학원이든 대학이든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로서 교육법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시나리오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을 받는 과정을 전제해서 저희가 구성한 커리큘럼입니다. 물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또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국가에서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와 같은 이러한 시스템을 어느 국가, 한국이 될지, 뉴질랜드가 될지, 핀란드가 될지, 노르웨이가 될지, 미국이 될지, 캐나다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들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그런 뒤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박사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